대학교 전공이 그러면 국어공무원. 그럼 국어국문과를 처음부터 가고 싶었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어렴풋이 국어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고 문학 쪽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내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는데 본인의 내신 성적은 지금 합격한 학교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예를 들어 딱 적절했는지, 아니면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오른 건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내신이 1학년 때는 꽤 잘 나왔었는데 2학년 때 학생의 생활이랑 제가 전교 부회장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뺏겼나요? 네, 시간이 많이 뺏겼고 활동이 너무 많아져서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또 체력도 많이 딸리고 해서 성적이 한번 확 떨어졌다가 3학년 때 이제 좀 집에서 쉬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해서 성적이 다시 올랐던 약간 V자 그래프를 그리는 교과로 붙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2학년 때 있었던 비교과 활동 내지는 학생부 활동들이 대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시간에 성적을 0.1이라도 더 올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시간을 좀 많이 좀 뺏기기도 했으니까 그랬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후배들한테도 또 한번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일단 고등학교를 입학한다면 일단 비교과 뭐 종합부터 생각하지 말고 성적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좀 뼈 아픈 경험에서 나온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또 화이팅해서 또 하겠습니다.